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 섹터, 그리고 종목에게 투자 탈미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시 개장 직후부터 오후 2시 구간까지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부각이 됐는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몸값 상승과 더불어서 아주아이비 투자의 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무려 492조 원까지 올랐다고 하죠. 이런 게 바로 트럼프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상당히 논란이 많은 종목이 이수페타시스고요. 금융주는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과 더불어 연말에 대한 모멘텀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12시를 기점으로 코스피에서 개인이 무려 6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텔레그램에 의하면 9월 26일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7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올인하고 있는 방산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흐름이 좋고요. 제약 바이오주는 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장중 내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투자 텔미, 논란이 많은 이수페타시스로 골라봤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가 제휴 인수를 포기한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기사를 쓴 곳은 보시는 것처럼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D11이고요. 내용을 보면 김상범 이수페타시스 그룹 회장이 논란을 빚은 제휴 인수를 중단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상인증권에서 반도체와 IT를 담당하고 있는 정민규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인데요. 이수페타시스 급등과 관련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이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 맞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휴 인수 중단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는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현재 회사 IR 측과 소통한 바로는 유상증자 및 제휴 인수 관련 계획에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전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린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 보기 좋게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D11 측의 주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제휴 인수를 포기한다라는 건데, 계약 철회로 인해서 지난달 8일에 지급이 됐었던 계약금 158억 원을 이렇게 되면은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날리게 되는 거고요. 오늘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상상인증권 정민규 애널리스트는 유상증자와 제휴 인수 계획 변동 없이 차질 없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알수 없지만 주가는 급등세로 반응을 하고 있죠. 장 초반부터 9%대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전장에서 시장의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20%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었습니다. 현재도 24% 넘게 오르며 26,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갭 메우기에 성공한 이수페타시스의 앞으로의 향방은 추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확인이 돼야지 주가의 연속성이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 텔미 내용으로 가볼게요. 금융주 얘기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는데, 그중에서 뭘 사는지 들여다봤더니 금융업종이 1순위였습니다. 오늘 한 텔레그램에 보험증권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연말이 와서일까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보험과 증권업종은 금리 하락으로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금융주를 왜 좋게 보는지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금융주 매력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연말로 갈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가 된다. 그리고 밸류업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도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에는 또 금융주를 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증권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서 봤을 때 밸류업에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외에 은행에서 과매도된 종목으로 신한지주 딱한 종목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금융주 내에서 매수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무료 텔레방은 아니고요. 시크릿한 방인데 한 번씩 이제 공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제 입장을 했는데, 오늘 텔미에서 그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네, 그럼 금융주들 현재 구간에서는 시세가 어떨까요?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고, 오후장에서도 그 시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 DB
금융투자 삼성증권과 삼성화재 모두 5에서 8%대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언급이 됐었던 종목 신한지주 4% 넘게 오르며 5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텔미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제약바이오의 반등장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얘기 진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세 증권에서 나온 월간 리서치에서도 연말에는 제약바이오의 주가가 대부분 상승을 하고 지난 10년간 12월 달에 제약바이오 섹터 주가 상승률을 확인해 봤을 때 코스피 의약품이 60%, 코스닥 제약은 무려 80%였다라는 내용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다시 제약바이오주가 이끌어가는 국내 증시가 될 수 있을지 저 또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투자텔미 총 3개 이슈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 중에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만한 섹터와 종목 얘기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가장 눈길이 가는 투자텔미 내용 뭘까요? 네, 저는 오늘 뭐니 해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오늘 화장품도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뭐 반도체, 배터리 다 올라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제부터 좀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은 좀 바이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11월달에 우리가 하락 요인을 보게 되면 트럼프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서 많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이 바이오까지 하락이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트럼프 1기를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코스닥 시장이 한 달 동안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보게 되면은 12월부터 13개월 동안 60%가 올랐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도 역대급 하락장인데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하락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IMF 때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2000년도에. 그다음에 2008년도에 서프라이즈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이 IMF 때 같은 경우도 하락이 끝나고 나서 남은 한 달 동안 60% 올랐고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도 13개월 동안 또 70% 올랐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시장의 반등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지금 알테오젠이 트리거가 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 아침에 이 다이치 상표로부터 이 기술적 계약금 2천만 달러까지 수령하면서 그동안 의혹을 좀 풀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2월 달은 앞서 말씀을 좀 해줬지만은 전통적으로 바이오 강세장이었거든요. 1월 달에 JP모건의 스퀘어를 앞두고 12월 달에 그런 기대감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올라갔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트럼프 당선자가 되면서 사실 이 모멘텀의 변화가 없던 건데 어떤 시장의 문제, 금리 문제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오해가 풀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1,800억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어제의 1.5배 순매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제 4,500억 순매수한 것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간 7,600억 넘어가면서 오늘도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빗나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외국인이 우리 뭐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요. 금리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장 변수 때문에 빠져나갔던 부분인데 그 외국인이 돌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반등의 장세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것점에 있어서 여러 정황상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문제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바이오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지금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너무 많이 싼 상태라서 저평가 상태라서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우량 기업들 뭐 아무거나 매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량주인 알테오젠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알테오젠을 보면 현재가가 이제 324,500원인데 이틀째 반등이 나왔지만은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많아 보이고요. 특히나 사실 시장의 조정이 나왔어도 알테오젠만은 계속해서 신고가 찍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더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이 특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다이치 상표에서 2천만 달러 그러니까는 이 원화로 환산하면은 280억 정도가 계약금 들어오면서 특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말끔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된 폴이 본다면 일단 오늘 밤만 하더라도 머크가 학회에 참석해서 키투다 SC 데이터 발표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내일모레 학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회를 통해서 키투다 SC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키투다 SC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없어지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시기를 봤을 때 내년 1월 달에 키투다 SC 품목 허가 시청 들어가고 9월 달에 그럼 상용화가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키투다의 매출이 40조기 때문에 그 절반만 SC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1조 원의 로열티가 기대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게 되면요. 2, 3년 뒤에 1조 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정된 기업은 알테오전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 있을 때 제가 무료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겁니다만은 너무 싼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매출과 어떤 이익 구간이 확정된 기업이 많이 없거든요. 현금 흐름이 거의 확정돼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저평가된 우량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 28만 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이 기대되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현동 매니저 무료방송에서 만나려면 언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오늘 4시에 무료방송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기회가 너무 좋은 만큼 시장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역량을 집중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는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있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동 검색하시고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반등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만큼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